안녕하세요.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월트 디즈니 픽사의 신작 루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올 초에 소울이라는 또 재즈를 다룬 픽사의 신작이 있었죠. 그 영화도 상당히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오늘 픽사의 작품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라야와 마지막 드래곤이라는 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 영화는 동남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화 루카는 이태리 해안을 또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습을 담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루카라는 주인공이 물만 닿으면 바다 괴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과연 이 어울리는 것, 그리고 이 비밀을 지킬 수 있을지, 이것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또 바다 괴물 하니까 그 쉐이프 오브 워터, 그래서 사랑의 모양이라는 2018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또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서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쪼르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 이탈리아의 한 항구 포르토로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바다 깊은 곳에 루카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한 루카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자칭 인간 세계 전문가라는 알베르토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들의 물건을 수집하면서 집 나간 아버지를 기다리는 알베르토는 언젠가 베스파라는 스쿠터를 타고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할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육지로 몰래 나가는 아들을 걱정하던 루카의 부모님은 루카를 더 깊은 바다로 보내려 하고 루카는 심해에 가느니 차라리 집을 나오기로 결정합니다. 루카는 알베르토와 함께 베스파를 구하러 바다 괴물을 잡기에 혈안이 된 인간 마을로 들어갑니다. 인간 세상에 어리바리 적응 못하던 루카와 알베르토는 인간 줄리아의 도움을 받게 되고 셋은 함께 팀을 이뤄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하여 상금으로 베스파를 사려는 원대한 계획에 도전합니다. 과연 이들은 줄리아의 최대 라이벌이자 대회 5연속 우승자인 밉상 에르코를 누르고 우승할 수 있을까요? 물만 닿으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루카와 알베르토는 자신들의 비밀을 끝까지 감출 수 있을까요? 이태리 배경의 영화라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젤라또를 눈으로 맛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괜찮은 작품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픽사 애니였습니다. 돈 아깝지수는 그린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